출발합니다. 렛츠고. 히비고. 자, 상대 프로토트가 떴네요. 2289점짜리 S등급입니다. 상대는 전적 예? 아니야. 예? 아니. 야, 이거는 조금 아 예? 아니, 이거는 뭐죠? 본 캐릭터 S 등급을 지금 본 캐릭터를 돌리고 있는데 이 친구의 전적이 현재 지금 35승 7패. 그냥 어마무시한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괴물 확정입니다. 어마무시한 살아있는 괴물을 만나게 됐고요. 기어징 출격 들어갑니다. 솔직히 이건 어금니 좀 깨물면서 우승기 조금 사라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골 때리는데요. 우승기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들? 조금 공교로운데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호호. 35승 7패 어마무시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리빙 레전드 몬스터를 만나게 됐습니다. 전적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승기 듬뿍 머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힐빙. 예? 아니 일단 방구석 애는 아크르세님께서 2만원으로 감사 드립니다만서도 35승 7패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전적이 아니에요. 나? 그러나 좋습니다. 웃음기 머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야라일로 우승기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지로도 잘 하세요, 여러분. 자, 프로브 조금만 들려주는 몬슬러비고요. 냠, 냠, 냠. 에라,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쪽으로 가세요. 살짝 심의전 한번 걸어볼까요? 냠. 감사 럽 드리게 럽 스미스미스미스미스미스미스미호 양덜 보죠. 못 보겠죠 이 양반아. 도망갑니다. 감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보다 심리전 감사드리고요. 돌려 돌려 또 이것이 뭐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이거? 누가 말 좀 해줘 요쭈. 오질락의 심리전 그냥 걸어버리니까 아마 무시하게 심리전 거는 기호증이 포스 미쳐 날뛰어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고 조그만들 뽑아주는 모슬롭이고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어떤 공군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리전 상당히 걸어줍니다. 맞나요 이거? 아마 무시한 양반이기 때문에 심리전과 어떤 빌드 싸움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컨트롤 좋아요 기어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기어지 보통 사람 아니야 이 양반아. 기어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기르지 마세요. 이리지 마세요. 아마 무시한 심리전과 컨트롤 긴장감 조성하고 있는 기어징스 웃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행복스타 지려버리니까 그죠? 그냥 뭐 희거나 그냥 먹어주세요. 컨트롤 치려버릴 것 같은데요. 기어 에너 기어 기어 에너 기어 에너 기어 기어 에너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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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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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들이댈 겁니까 이 양반아. 들이지 말라고 이 양반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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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냥 냥 냥 냥. 곧 있으면 사업 됩니다. 냥. 돌아가 주면서 프로 몇 개까지만 여기다가 일곱 개까지만 해. 1 2 4 3 and 4 달은 야우. 드라군 최적화로 5만상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프로브 조금만 늘려주고요. 상대는 다크는 갈 수 없는 심리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다크는 지금 갈 수 없어 상대가 여러분들 심리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나한테 먼저 맞았고 맞춰서 정찰 안 했잖아 프로 잡혀가지고 그죠? 다크는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대는 솔직하게 이건 내 방송 보고 있잖아 맞죠? 맞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다크는 절대 못 가요 무조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심리전 심리 상황상 어쩔 수가 없어요 먼저 잡혔고 시야 계속 잡혔기 때문에 그죠? 예 네, 감사드리고요 5, 6, 7, 8입니다 심리전으로 지금 무조건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 오리게요 자 앞으로 뭐 치셔주고요 감사합니다 5, 6, 7, 8입니다 어마 무시한 퍼포먼스가 현재 이어져 있는 어가 운데 프로 붙이고 줍니다 어마 무시한 플레이가 현재 들어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모두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프로 붙이고 줍니다 자 다크는 절대 갈 수 없고요 렐레프트 잡히나요 5678드랍니다 미쳐 날뛰고 있나요 기어찡 미쳐 날뛰는 거 맞나요 이거? 무빙 조금 당겨줄까요? 맞아 아니야 누가 말 좀 해줘 그럼 로봇이 또 올라갑니다 감사 우리 깨어 또 야도 야도 아마 무시한 물량과 최적화 로시가 들어가고 있는 가에너운데 이거는 보통 최적화가 아닙니다 맞나요 이거? 이거는 보통 최적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 빠고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 저는 구라 안 칩니다 이거는 보통 최적화 아니에요 이거 지금 빌드랑 심리전나 이거는 보통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요 분명히 아유. 자 프로 좀 들어갑니다 기다릴게요 야돌 야 이거 맞나요? 야 이거는 조금 단단히 길어버릴 수 있어요 야 이거 맞아 포 예? 이거는 보통 심리전과 최적화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합니다. 들어가고 싶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보통 최적화가 여러분 아니에요. 보통 심리전이 아니고요. 야, 5, 6, 7, 8입니다. 아마 무시한 퍼포먼스가 이제 이어져 있는 가 에너 어버버버버 운데 어저 야, 야 들어갑니다. 감사드릴게요. 여저저저저저저 이런 영아 에너 다다다다다다 이런 영아들 지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어마무시했던 심리전과 빌드 최적화와 판단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리플 안 들어갈 수가 없고요 35승 7패에 어마무시한 괴물을 상대로 들어간 심리전과 빌드 최적화였습니다 엄청났고요 상대 선커워 Man of Island 두 개. 이거를 본다고, 이걸 신경 쓴다고 여기 살짝 놓친 거예요. 그 타이밍 제가 지금, 그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잘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금, 본진, 사업 드라곤 찍을 수 밖에 없고, 상대 지금 이거 체제가 빠르졌잖아요, 그죠? 내 거를 지금 볼 수가 없잖아, 아예. 그죠? 여러분들?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는 아둔을 못 찍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아스날 화이팅. 아이고 방구석 아르세닉도 2,000원 감사합니다. 아스날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 심리 상태에서는 지금 프로도 잡혔잖아요, 그죠? 완전 시작하죠. 완전 뺏겼잖아. 아둔을 올리면 내가 올렸지. 상대는 지금 올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왜냐? 내가 아둔을 올리던 내가 올리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로봇 삼계수를 간다 하더라도 이 양반의 그죠? 예, 늦은 다크는 저한테 짤막히면서 그냥 역으로 밀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로봇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방송을 보고 있지 않으면 그죠? 그러나 사업 드라곤은 좀 더 빠를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사업 드라곤으로 제 체제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체제를. 근데 프로 봤죠? 근데 이거 확정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넥서스가 박혔으면 모르겠지만 프로브만 했고 지금 넥서스를 안 찍었잖아. 그러면 어떤 빌드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떤 빌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원게이트 초패스 아둔 원다크 멀티 있잖아 원다크 멀티 다크 멀티 원게이트 초패스 빠른 원게이트 다크 멀티를 꽂을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 근데 넥서스가 지금 없잖아 이거 이걸 체크하려고 한 거야 이 친구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제 화면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양반 내 화면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보세요. 넥스 지금 꽂았잖아요 그죠? 지금 봐봐 넥스 정확히 정찰 안 되잖아. 이게 심정 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 지금 보세요. 드라운 한 마리 따였죠 그죠? 한 마리 따인 상태에서 잘 보세요. 지금 정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큰 잔인지 뭔지 지금 정찰하려고 하는 거야. 보세요. 옵저버 바로 올라가죠? 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초패스 다크 때문에. 이거 지금 이게 정상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러면서 지금 아마당 타이밍 이거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 제가 허용 안 하죠. 거리를. 맞나요? 사업은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빨리 돼가지고 제가 지금 사업 느린 거 보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요놈 봐라. 사업도 안 됐는데 지금 이걸 버팅기면서 이걸 밀어내려고 하네. 이 양반 지금 컨트롤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여기 보려고 하는 거고. 그죠? 다 큰 잔인지 이런 거 꾸물꾸물거리는 걸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사업이 언제 되는지. 그죠? 보세요. 그죠? 아직 사업 안 됐거든 제가. 업적으로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리버까지 컨트롤 맞나요? 예. 지금 사업 안 됐는데 지금 약 살짝 이 친구는 약간 지금 조급해가지고 찔러보다가 지금 걸린 거예요 지금. 이제 사업 됐잖아 방금. 그죠? 업저버 이후에 리버 준비. 그리고 바로 리버. 이 친구도 최적화는 지리긴 하네. 대응이 정말 좋네요. 대응 자체는. 그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상당히 개념 있는 친구네 지금 보니까. 업 리버 하면서 넥서스 최대치로 따라온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플레이가 최대치로 따라온 거예요. 이 빌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이 친구도 지금 보통 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요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개념적으로 봤을 때 알기 때문에 그거를 요경해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그죠? 모든 거 다 생략 그죠? 4개 뜯어 놓고 그죠? 요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4게이트 명령 최적화로 들어가죠. 그죠? 예. 당연히 온리버가 나올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얼마나 보통 단수가 아니냐면 혹시 모르는 시간차 다크 있잖아. 늦은 다크 이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저버가 지금 함부로 못 달리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가 함부로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함부로. 왜냐하면 원옵 원리버를 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개념이에요. 투옵 원리버를 하게 되면 이거에 그냥 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러시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쓰리게이트류도 배제 안 한 거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시간차 다크도 배제 안 하고 게임한 거야.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던진 거고. 그죠? 진짜 안정적으로 개념적으로 게임하고 있네. 자 봅시다 이때. 현재 상태. 자 투질 칠드라군 타이밍이죠. 컨트롤 싸움 매우 중요해요. 이때는 지금 현재 맞죠? 스케라 방망 유도했죠 그죠? 이때 스케러 예쏘라고 유도했고 한 마리만 붙여놓고 그죠? 나머지는 알아 싸우라고 한 마리만 1.4로 톡 매우 컸죠? 솔직히 이 정도로까지 밀어낼 수 있는 상황 아니긴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방금 약간 운도 좀 따르긴 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막힐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우회대끼나 간에 지금 리버가 잡힌 게 컸죠. 우회대끼나 간에. 그래서 첫 리버가 요즘 요 잡히는 바람에 지금 요 속도타에 막 지금 데미지를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살아만 있었으면은 이 정도로까지 피해보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옵 리버 이후에 이 타이밍, 그러니까 옵 리버를 하고 지금 이 드론은 이 타이밍을 리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막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약간의 어떤 운적인 요소도 포함되면서 리버가 잡히면서 원 옵저버 원 리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리버가 나온 게 아니라 옵저버를 뽑은 게 약간의 어떤 그죠? 예, 나비 효과가 되면서 지금 이게 밀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원래 원 업저버 그 다음에 투리버 뽑았으면 이거 지금 조금 더 수월하게 막혔습니다 참고로. 근데 원업 리버 업저버 리버여서 지금 이 타이밍이 좀 살짝 느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더 나비 효과 증상이 발생되면서 조금씩 여기 밀린 거예요 상황이 보시면은. 그죠? 운도 좀 많이 따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심리전은 그랬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전 자체는. 그러면서 아마나 쪽에 로봇을 찍고 바로 셔틀 가스톱 하면서 프로브 계속 찍으면서 그죠? 부유하게 프로브 격차 나게 만들고 그죠? 찰나의 순간이긴 했는데 첫타 싸움이 상당히 승패를 좀 많이 갈랐다 볼 수 있어요. 상대 많이 가난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셔틀 초급도 지금 찍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진합니다. 그죠? 이런 심리전과 빌드 최적화 그다음에 어떤 컨트롤 판단 그다음에 이게 설사 막히더라도 그다음에 후속으로 갈 수 있는 셔틀 리버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 프로브는 다 찾고 그죠? 그렇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빌드라고 이런 심리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 심리전을 걸 수 있는 상황일 때 가능한 거예요. 우승기 머물고 35승 7패 아마 미시아 리빙레즈드 몬스터 어제야.